구독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요. 좋아요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댓글은 저에게 열정을 선사해주는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이 새로 오게 되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장인 나마저 주인인 나조차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답답해하죠. 그리고 다시는 질문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매장이 다시 안 갈 수도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메뉴만 내 머릿속에 확립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머릿속에 확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 이 메뉴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이 메뉴로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 메뉴의 구성, 장점, 신뢰, 공감 이 네 가지를 생각하셔서 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짧게나마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얘기할 때도 쉽고 차라리 아르바이트생한테 프린트해서 주게 되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것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건 아르바이트생의 성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느냐 못 풀어가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게의 주인인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손님이 이 집에 뭐가 맛있어요?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사장님이 추천 하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멈칫하거나 아니면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메뉴를 말해주면서 오히려 손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성은 뭐냐? 이 메뉴의 구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저희 매장은 오뎅탕이 제일 잘 나가는 메뉴입니다. 이 오뎅탕은 15,000원이고 어떤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뎅탕은 가격이 22,000원인데 이런 육수를 사용했고 이런 재료가 들어갑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메뉴의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B라는 오뎅탕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1,020개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맛으로 소주 안주로는 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손님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예요. 가장 인기 메뉴예요. 손님들이 많이 좋아들 하세요. 라고 해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손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맛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 A오뎅탕은 어육 함량이 다른 오뎅과 달리 90% 이상이 들어가서 아무리 오래 끓여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오뎅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햇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신뢰하고 드셔도 좋은 메뉴입니다. 아니면 5시간 정도 우려낸 돼지 사골뼈로 육수를 사용을 했는데 느끼함을 잡고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대기를 넣어서 굉장히 깔끔한 맛을 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손님들한테 신뢰를 주게 되면 벌써부터 손님은 1번, 2번, 3번까지 오게 됐잖아요. 구성, 장점, 신뢰까지 오게 된다면 이 손님은 이미 그 메뉴를 마음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 능력을 마지막에 툭 던져주게 되면 손님들은 그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황했을 때 흔히 하는 마지막 기법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먹어봤는데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맛있다고 해주는 메뉴입니다. 제가 포장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맛을 보게 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저도 제가 먹어본 저희 매장의 안주 중에서 이 A오뎅탕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얻는 거죠. 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에이, 그 오뎅탕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손님도 있고요. 아, 그러면 그 오뎅탕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손님이 전자로 그 오뎅탕 말고 다른 것도 없어? 라고 했다면 또 다른 메뉴를 똑같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메뉴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 있는 거, 튀김류, 국물 없는 무침이나 볶음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시든지 손님한테 선택권을 넘겨주세요. 손님이 나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뭐가 맛있어? 추천해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야? 라고 한 질문에는 내가 충분히 답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또 원하시고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충분하고 그 손님이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느껴진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님한테 선택권을 넘기세요. 원래 그런 손님입니다. 특히나 매장이 굉장히 바쁜데 그렇게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그리고 저를 잡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택권을 손님한테 넘기란 얘기입니다. 매장 운영을 5년, 10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든 사장이든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의 취향은 다 제 각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메뉴라도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 확립을 해놓는다면 손님들에게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메뉴로 손님들이 선택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전달을 하셔서 그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